그 사장님은 저기 민트 초코 떡볶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초 떡볶이가 좀 이게 어떻습니까? 반응이? 민초 떡볶이가 처음에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했을 때 SNS에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9시 뉴스에도 9시 뉴스는 9시 뉴스에 났어요? 예, 민초의 열풍 해서 소개가 되고. 근데 왜 여기에는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포스터가? 웬만하면 그 9시 뉴스 나오신 거 여기다 좀 자랑할 만한데.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여기 민초를 파는지를 모르잖아요. 걸어놔야 될 텐데. 네, 반민초들한테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름아름 오세요. 그러면 민떡 말고 다른 메뉴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럼요. 저희 여러 가지 이색적인 재료로 메뉴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예를 들면 뭐 옥수수 떡볶이, 황도 떡볶이, 파인애플 후르츠 떡볶이, 뭐 돼지 껍데기 떡볶이 등 재미난 추억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라면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음식을 좀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초보분들은 또 눈을 감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색깔이 그런가 봐. 맛있을 네, 것 같아. 그렇게 조금 조금씩 적응해 가시면서 하면 알겠습니다. 재밌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긴 하다. 근데 오늘 그런 날 아시죠? 진짜 일하기 싫은 날 있어요. 가끔 제가 그 감수성이 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빠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 이건 전부 뭐야. 뭐만 하면 왜 너네들 입술을 찍어줘. 제 마음이에요.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지들 입술을 자꾸 찍어서 주는 거야. 언니 입술 좀 삐뚤다. 잠깐 나 너 언니 보고 주둥이 틀어졌다고 지금 하는 거야? 입이 왜 삐뚤해? 근데 오빠 져줘요. 제 것도 받아줘요. 귀여워. 내 거야 귀여워. 누가 봐도 현주 입술이다. 야 이거 정말 찍었다. 야 근데 나라도 하나, 나라도 하나 찍어라. 나라도 한번 찍어. 뮤즈도 하나 찍고. 어제 SNS 찍었어. 내 거는 나 같아요. 너무 귀여워. 봐봐. 귀여워. 앙증 맞아. 앙증 맞아. 아 근데 너무 후리태해. 봐봐 봐봐. 나 이제 다시 발라야 돼. 핏기가 없네. 핏기가 없어. 다이어트 해가지고 핏기가 없어. 옷을 안 발라서 그래요. 너 핏기가 없어. 예쁘다. 오, 야 역시 준영이는 연하다죠. 예쁘다. 오, 야 역시 준영이는 연하다죠. 약간 뭔가 이 분위기가 있다. 있네 있네. 아, 이 준영이 분위기가 있어. 정 PD님. 네.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입술도 예쁘네. 야, 야. 좀 좋아해. 분위기가 있지 않니? 아,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있어요. 야. 나도 인상 분위기 있어. 너 위기, 넌 위기 있어. 위기, 위기 있고 분위기 있고. 야 그리고 우리 입술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 오빠. 펭귄 같지 않아요? 펭귄? 진짜 다를지 모르겠네. 강시 같아! 강시 같아! 옛날에 어떻게 해? 네, 해봐요. 네, 네. 오빠! 오빠 치열 말고 입술을 내미셔야죠, 입술을. 감독님들 클로즈업 잡지 마요. 우리 형 클로즈업 잡지 마. 감독님 잡지 마요. 아니 잠깐만. 클로즈업 다 잡고 있어 지금. 하지 마. 야 우리 형. 야 내가 지금. 감독님 무조건 줌인 해주세요. 줌인 하지 마. 줌인 천천히 들어오지 마. 더 땡겨요.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왜 입술만 찍어. 줌인. 오빠. 잡지 마. 미지야! 어? 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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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유민이 가만있어! 넌 치마 입은 유대석! 너는 아이돌 유대석! 우리 돌출인들은 입이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누구 입술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길 거야. 키 키웠네.
야, 야 유재석이다. 야 유재석이다. 야 나네. 미주, 미주 콧구멍. 미주 콧구멍. 언니. 미주 콧구멍. 언니. 서민 언니 최고야. 와, 나 서민 언니 최고야. 이걸로 물 마시면 되겠다. 각자 이걸로 마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 그럼 되죠. 어, 나왔다, 나왔다. 자, 민초 떡볶이. 와! 민초. 와! 와, 대박. 정말 초록색이야. 색깔이 떡볶이가 빨개야 되잖아. 근데 너무 그린하다. 그냥 플라스틱 같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모형 같아. 이거는 초콜릿은 드시다가 이제 한 중간쯤 드셨을 때 넣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어, 잠깐만. 권유라. 권유라. 맞다, 맞다. 오! 오! 서로 놀랬어. 아, 이거 권유리 아니야? 어, 서로 놀랬어. 우와, 서로 놀라는 것도 웃겨. 진짜 나 먹어보고 싶다.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이쁘지? 난 예쁘다, 굉장히. 어, 나 먹어봤는데.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든 것 같은데. 어, 먹어봐. 먹읍시다. 우리가 만들었을 거야. 초코치킨 생각나요. 어, 맞아. 나 근데 나는 초코치킨 때문에 사실 있을 법한 메뉴라고 보긴 해. 내가 먼저 도전해봐야겠다. 먹어도 돼요? 먹어봐. 먹는다. 아, 색깔이 너무 예쁜데? 그거 하면 와, 아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잠깐만, 잠깐만, 이상해. 오빠, 어? 오빠. 떡볶이 맛나.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어요? 약간 지금 배고파서 모르겠는데 지금 나쁘지 않아. 맛은 괜찮은데 이상해. 색깔이 이상해. 어머니 있어, 어머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색깔이 이 많이 쎄. 색깔에서 주는 충격이 좀 센 것 같아. 어, 향은 괜찮아. 살아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응. 심하지 않아. 향은 괜찮아. 난 내 취향 아니야. 언니. 어? 취향 아니야. 언니. 어? 나도 내 취향 아니니지만. 맛있어. 초록색 까르보나라 같아요. 아, 그래. 까르보나라 같아. 까르보나라는 맛이야. 아니, 근데 이게 민트향이 약간 나잖아, 끝에. 달달하면서 끝에 민트 향이 싹 지나가. 민트 향이 달다고 느껴지는데요? 맛있어. 나 오늘부터 민초야. 어때, 맛 어때요? 이거 굳이 먹어야 하나. 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나도. 맛있어? 어때? 아니요. 맛이 안 강해. 맛이 안 강해요. 근데 이거는 오빠 약한 거는 까브라나무라가라는 거. 까브라나무라가라는 거. 아브라 아브라카다가. 까브라 영어 아니야? 까브라카다 그러니까 까브라나무. 까브라나무 이거는 오빠 그만 나. 안 강해. 강해요. 강해요. 안 강해. 강해요. 드셔보세요. 아니 솔직히 크림 떡볶이 맛이에요. 크림 떡볶이. 싫어. 싫어. 어, 이상하죠? 괜찮아. 나는 민트 초코도 미지 초코인데 떡볶이에 초콜릿을 넣었다는 자체가 싫어. 근데 이거 얼마에 받아요? 1,500원. 1,500원이에요? 1,500원? 한 번쯤은 시켜볼 만해요.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오면 애인이랑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너 먹어봐 막 입에 넣고 도훈이랑 아 도훈 오빠랑 나도 애인이랑 먹고 싶다. 도훈이 뭐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말 놨어요 내가 그냥. 오빠보다 두 살 위에요. 오빠보다 두 살 위에요. 아 형이에요 저보다. 큰 실례. 아 도훈이 형. 아 도훈이 형 죄송합니다. 아
동훈이형 괜찮아요. 오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 미안.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빠, 저, 그래. 오빠도 오빠한테 형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 형 저보다 두 살 위신데.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형. 동훈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오빠라 그래요. 아 우리 엄마도 재석이 형이라 그러더라.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 재석이 오빠라 그래. 돈이 많으니까 돈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냥 친근하시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게 있잖아. 돈 많으면 오빠야. 맞아. 아 너무 웃긴다. 근데 먹다 보니까 적응이 돼. 향에 이거 먹다 보면 오빠 향이 세지 않아. 맛있어. 약간 이국적이야. 나는 재미삼아 먹어볼 것 같아. 이거 먹다 보면 오빠 향이. 근데 한동안 민트 초코 열풍이 분 적이 있어서 이런 메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돼지 껍데기 떡볶이도 준비해 주셨어요. 드셔 보세요. 저게 맛있겠다. 아, 저거지 저거. 아 저게 낫겠다. 이게 떡볶이지. 아, 너무 맛있네. 야, 아주 매콤하니. 껍데기가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이거 잘 어울려. 너무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네. 너무 잘 어울려요, 떡볶이하고. 뭐가?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돼지 껍데기를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또 진짜 같은데.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진짜 집에 가짜로 하나 또 준 거 아니야?